다음으로 플래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파 값을 이용한 모션 만들기를 해 보겠습니다. 플래시를 실행하면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창에서 Create New 플래시 파일 액션 스크립트 2.0을 선택합니다. 파일 임포트 스테이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플래시 비즈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빈 배경을 선택하여 선택을 모두 해제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사이즈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여 매치를 콘텐츠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와 배경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파일 임포트 스테이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FLA COM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를 추가하고 파일 임포트 스테이지 이번에는 FLA COM 타입을 불러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FLA PRI IMG를 불러옵니다. 역시 레이어를 한 번 더 추가하고 이번에는 FLA PRI 타입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2번에 1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F8을 눌러 Convert to Symbol 대화 상자에서 이름은 COMING 타입은 그래픽 심볼 레지스트레이션은 왼쪽에 상단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 3번의 1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F8을 누르고 이름을 COM 타입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각각 같은 설정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4번의 1번, F8번 이름을 PRI 이미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5번, F8번 이름을 PRI 타입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설정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만든 심벌들의 위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레이어 5번, 레이어 4번, 3번에 각각 눈을 클릭하여 안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레이어 2번에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심볼을 선택합니다. X는 105, Y는 5, W210, H110인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레이어 3번에 눈을 켜고 1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심벌을 클릭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X는 530, Y는 0, W210, H110 다시 레이어 4번에 눈을 켜고 1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심벌을 선택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X는 105, Y는 5, W210, H110 마지막으로 레이어 5번에 눈을 켜고 1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심벌을 클릭하여 X는 498, Y 0, W210, H110인 것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레이어 4번과 5번의 눈을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레이어의 45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레이어 3번의 13번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역시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레이어 3번의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스테이지에서 심벌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하여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스타일을 알파로 설정한 후 알파가 0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레이어 3번의 1번과 15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Create Classic Twin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2번의 15번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하고 1번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다시 심볼을 클릭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스타일 알파 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2번의 1번과 15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Create Classic Twin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2번과 3번의 30번 프레임을 각각 선택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다음 레이어 2번의 45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심벌을 선택하여 스타일 알파 0,
다시 레이어 3번의 45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심볼을 선택하고 스타일 알파 0으로 설정합니다. 각각 레이어 2번과 3번의 30번, 45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트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4번의 눈을 켭니다. 레이어 4번의 15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15번 프레임을 선택한 후 심볼을 선택하고 스타일 알파 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4번의 1번과 15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트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의 6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역시 레이어 4번 60번 프레임, 레이어 5번의 60번 프레임에도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레이어 4의 3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레이어 4의 30번과 45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5번의 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5번의 3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레이어 5번의 1번과 30번 프레임을 같이 선택하고 도큐멘트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심벌을 선택한 후 스타일 0, 역시 30번 프레임도 심벌 알파 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5번의 30번과 45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을 적용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해서 작업 폴더에 main.fla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테스트 무비 메뉴를 통해 정확하게 작업이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플래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